안녕하세요. 배우락에서 토목기사 토지를 담당하고 있는 박용복이라고 합니다. 또 처음 또 시작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반갑고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뭐 제가 좀 잠깐 소개를 하면 토질이라고 하는 과목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이 잘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측량이라는 과목에서 만날 겁니다. 그래서 1차 과목에서는 토질하고 측량에서 만나고요. 2차 과목에서는 이제 시공 파트하고 물량 산출을 거의 이제 계속 좀 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먼저 미리 드리는 거는 토지를 하는 것은 2차 실기를 할때 이론적 배경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토지라는 단일 과목 내가 하나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실기 시공 때 토지의 이론을 한60% 끌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를 위해서라도 좀 같이 해주시고 토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수도 있고, 그나마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흙만을 갖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공존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흙 속에 물, 흙 속에 공기. 이세 가지가 항상 혼이 삼위일체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흙 속에서 물의 성질도 이해해야 되는 거고, 또흙 속에 차여있는 공기, 그걸 우리가 공극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비어있는 이 공간에 대한 부분을 또 해석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토질이라는 과목을 어렵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반응으로 받아들인다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올라가게 되면 토질이라는 건 암기 과목이에요. 그래서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워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강한 좀 능력을 보이거든요. 따라서 토질도 여러분들이 80점 이상 맞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강의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고요. 처음이다 보니까 잔소리처럼 하는 말들이 있어요. 먼저 토목기사를 취득하기 위해선 전략과 전술을 좀 짜라 라고 하는 말을 제가 맨 처음에 좀 하거든요. 그 전략과 전술이라는 말을 왜 그러느냐. 우리가 6과목을 다 잘한다면 이런 말안 씁니다. 6과목 중에 60점을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60점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120문제 중에 72개를 맞아야 돼요. 그럼 72개에 대한 것, 즉 120개 중에 100개 맞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80개 맞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딱 60점만 넘으면 되는 합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60점 맞아서 합격한 사람은 자격증이 검은색이고, 80점, 90점 맞아서 나온 자격증은 뭐, 빨간색이나 뭐, 노란색, 이렇게 나오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똑같은 걸로 나오니까, 전략과 전술을 세우자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잠깐 좀, 제가 잔소리처럼 말을 하겠습니다. 6과목을 다 그러면 60점 이상 맞아야 되는 건데, 내가 잘하는 과목이 있고 조금 못하는 과목이 있을 거예요. 그건 사람 취향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물에 강하고, 어떤 사람은 구조에 좀 강하고, 어떤 사람들은 측량이나 흙에 또 강하고, 이런 다 각자 있기 때문에 제가 토지를 맡고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세워라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과목에 대해선 80점 이상 꼭 맞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역학이요. 응용역학은 제가 준비할 때도 그렇고, 이 역학이란 점수가, 저는 역학은 영어 같아요. 어느 일정 수준이 올라가면 그 점수를 계속 머무르고 있는데, 그 점수를, 이제 공부를 계속 안 하게 되면 떨어지는데 급격하게 떨어지진 않아요. 천천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올라가기가 또 쉽지 않아요. 떨어지면. 그러니까 역학은 어느 정도, 점수가 형성이 되면 그 점수에서 뭐 별로 이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과목의 특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상하수도나 토질은요, 암기 과목이라고 제가 했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공부를, 모의고사를 보기 위해서, 토질이나 상하수도를 시험 보기 전에 내가 정리한 노트나 아니면 책을 잠깐이라도 싹 훑어보고 시험을 보잖아요? 점수가 확 올라가요. 그런데 내가 안 보고 그냥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점수가 뚝 떨어져요.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대다수 법이잖아요. 토질도 이론적 배경을 우리가 끌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또 암기를 또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암기 과목 형태의 표현을 제가 많이 합니다. 따라서 토질이나 상하수도는 별도의 시간을 가져서라도 내가 교재를 조금 정리해서 키포인트라든지 아니면 나만의 수첩을 좀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수첩을 자주 볼수 있으면 좋습니다. 내가 만들 때 하루에 한 시간씩 이 시간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것을 1장, 2장, 3장, 4장 할 때는 짜증나지만요. 5장 넘어가면서부터는, 아, 이걸 왜 만들려고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마워하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공부할 때 앞에 걸 한번 다 훑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공부하고, 또 내가 정리해낸 수첩을 다시 한번 다 훑어보고, 그 다음에 또 6장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앞에 거를 계속 반복하게 보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암기 과목에 대한 특성상 이 토질이나 상하수도는 높은 점수를 맞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토질이나 상하수도 같은 두 과목 정도는 좀 다른 서브노트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만드셨으면 합니다라고 하는 걸좀 제안하는 거고요. 악필이라도 좋아요. 저도 글씨 잘못 씁니다. 저도 악필이에요. 그런데 왜 내가 쓰라고 하는 거에 대하냐. 사람 머리가 정말 신기한 게요. 활자체, 그러니까 인쇄된 글에 대한 거를 인지하는 능력보다는 내가 쓴 글씨를 내가 공부할 때 훨씬 더 저는 좋더라고요. 암기하기가. 그러니까 꼭그 방법은 여러분들 적용시켜서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토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